들이 걸어간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지, day walk인 거지. day walk 하면 그들이 걸어간다. 그러면 이왜 그들이 걸어간다가 왜 they are walk가 아니고 왜 day walk냐면 그 이유는 다얘 때문이지. 그렇지, walk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걷다라는 걸어간다. 이거 무슨 시예요, 그러면 또? 그렇죠, 하다시죠. 그러면 이게 걷다란 뜻, 워크가 걷다니까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가, 그렇죠, 투가 숨어 있다가 묻고 싶으니까 나온 거니까 여기에 are they 해야 돼요, today 해야 돼요. Today. 그러니까 당연히 are they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are they가 아니고 왜 today니? 그러면 워크가 하다시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저도 제가 그것도 모를까 봐요? 이러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제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대답하네요. 아니, 걔들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는데. Walk 그렇지. 네. 오, 드디어 don't 하네, 자매님. 두나 다들 이제 좀 익숙해졌나봐. 그렇죠. No, they don't walk. 이것도 똑같아. 그들이 걸어간다는 뭐였어? 그들이 걸어간다. They walk to the park. 그렇지. They walk. 저뭐 to the park. 선생님, 그들이 걸어간다만 물었으니까 they walk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들이 걸어간다가 they walk인데. 오케이. 이게 그들이 걷는다 뭐 이래도 되겠지. 뭐 걸어간다나 걷는다나 똑같으니까. 그럼 그들이 걸어간다 여기다가 그들이 걸어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 되지. 그치? 그쵸. 근데 not이 들어가려고 봤더니 얘가 요 속에 있던 두가 어? not이 오네 그러면서 둘이 탁 마중 나왔죠, 두가. 그래, 둘이 결혼해가지고, 뭐가 된 거야? They don't인 거지. 알겠습니까? Okay. They are not walk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y do not walk 해야지. They are not walk 하면 안 된다는 걸 자민이가 알았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예요. Okay. 자, 공원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안 간다니까 또 뭐,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것 같아. 그만 좀 물어보지. 그렇지. 이번에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지. Where.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들이 걸어간다는 원래 뭐였는데? They walk였는데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하다시 속에 있던 둘을 today 만드는 데 썼죠. Where do they walk? 어디로 걸어가니? 했더니 여기로 걸어간대요. They walk 그렇지. They walk to, 그렇지. Bakery. 베이커리. They walk to the bakery. 오케이. 그러니까 to the bakery의 뜻은 그 빵집으로 이 to가 이런 뜻이야. 뭐뭐로 to가 이런 뜻이야. to가 뭐뭐로. 그러니까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야. where 어디로 그랬더니 where가 어디니까 어디로 그랬더니 to the bakery로.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ere 이게 이제 묻고 싶으니까 모르는 게 모르는 걸로 바뀌지 없어지고 where로 바뀌고 where 뒤에 they walk를 묻는 말로 바꿔서 do they walk 하니까 그렇지 어디로 걸어가니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they walk to the bakery. 오케이 그래서 대화 하나 완성됐고 다음 대화 살펴보겠습니다. 야, 그 남자 누구야? Who's 그렇죠. Who is he? 이러면 되겠죠. Who is he? Who is he? 누구인지 궁금하니까 who고요. He is 말고 is he 해야지 묻는 말 내죠. Who is he? 누구예요? Who is he? Hey, 누군지 물었더니 삼촌이다. 그렇죠. He is my uncle. Who is he? He is my uncle. 자, my uncl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건 모르는 거니까 뭐로 바뀌어서 앞으로 가요. 나의 삼촌이란 말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my uncl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my uncle이 뭐로 바뀌어서 앞으로 가고. 그렇죠. Who? He is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o is he? 했더니 Who에 대한 대답 여기 있네, 그렇지? 그리고 To부터.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뭐래요? Uncle. 그렇죠. He is my uncle. 삼촌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오케이,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He 그렇지, 그렇지. does 오케이, who does he like? Very good. 자, 그는 좋아하니 하고 그는 좋아한다를 비교할 거야. 자, 그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그는 좋아한다. He? 그렇지. He likes지. 너를 이란 말은 없으니까 you는 넣을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가 좋아한다야. 그가 좋아하니? 라고 묻는 말이야. 그가 좋아하니.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그렇지. 여기에 누가 좋아하는 거? He나 she나 it 중에 하나인 he가 좋아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뭐가 숨어 있어요? 뭐가 숨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좋아한다는 he likes였는데 그가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다? Does he like. 이 does 어디서 나온 거야? 속에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 물음표 붙이고 싶어서 튀어나온 거지. 이거 전부 다 like가 하다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지. 자, 그래서 익숙하게 하기.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야? 잠이나.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Who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 순서대로 생각하면 누구를 그는 좋아하니? 이러는 거야. 그는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이지만 영어스럽게 하면 누구를 그가 좋아합니까? Who를 does he like입니까? Does he like는 묻는 문장이니까 이렇게 물음표 붙일 수 있죠. 자, 누구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너를 좋아하는데. He 그렇죠. He가 likes 한다. You를. likes you. 자,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너란 말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이게 뭐가 돼서 앞으로 갔어? 그렇지. Who가 됐고. 그 다음에 he likes는 묻는 느낌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he likes가 뭐로 바뀌고 있어? Does. He 그렇지. Who does he like? 라고 물어봤던 거야. 그렇지. Who does he like? 그랬더니 who에 대한 대답 여기 있고. Does he like는 다시 묻지 않는 말. Does가 다시 묻지. 그렇죠. 이 속에 들어가면 he likes로 바뀌는 거지. Who does he like? He likes you.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그 책을 읽니? Does she read the book? 그렇지. Does she read the book?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Does 그렇지. Does she read the book? she read the book? 왜 is she read the book이 왜 아니야? 왜 is she가 아니고 왜 does she예요? 그건 전부 read가 무슨 시이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렇지. read가 무슨 뜻을 갖고 있어?
리드의 뜻이 뭐든가요? 읽다라는 무슨 시인데, 그 원래는 뭐가 들어있는데, 두가 들어있는데, 누가 읽냐? 쉬가 리드를 하니까, 두가 아니고, 더즈가 숨어있다가 물으려고 일로 나온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더니, 아니, 그녀는 그 책은 읽지 않는데, She doesn't read the book. No, she doesn't read the book. No, she doesn't read the book.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또 다른 게 궁금해졌나 봐. 그러면 저뭐 읽는데? she 그렇지. What does she read? What does she read? 됐습니까? 얘가 read라고 읽는데 read라고 읽어야 돼. 이상한 거야, 지금. 무엇을 읽니? 그랬더니 신문 읽는데요. 그렇지. 근데 she read 하면 안 돼. 그렇지. 발음은 reads야. She reads. She reads the newspaper. 뭐라고요? She read. She 아니, reads. she reads. the newspaper. 그렇지. 원래 읽다는 read인데 여기에 s는 왜 붙어 있지? 읽다가 무슨 뜻을 가진 뭔데? 둘을 가진 하다시인데. 둘을, 원래는 둘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읽으니까 시가 읽으니까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다? 더즈가 숨어있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넌 누구야? 그렇지. Who are you? 오케이. Who are you? 물어봤더니 난 샘인데 I am Sam. I am Sam.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달로 갑니까? Do it go 하면 어딘가 틀렸는데 묻는 느낌은 나는데 어딘가 틀렸네. 그렇지. 왜 do it go가 아니고 does it go야? 뭐지, 봐야 되지? 오케이, 아무렇게나 해봐. 자민이 하고 싶은 대로. 왜 do it go가 아니고 왜 does it go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왜 is it go가 아니냐 이런 것도 할수 있겠지. 뭐 아무거나 뭐 is it go가 아니고 뭐 does it go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고, do it go가 아니고 does it go 해야 되는 이유도 얘기해줘도 되고, 뭐 이것도 틀린 거고 이것도 틀린 거고. 일단 is it go 해야 돼. 아, is i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부터 해볼까? 왜 is it go 하면 왜안 돼요? 여자나 남자나 없으니까. 오케이. 뭐 이상한 말 하고 있죠. 자, is i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전부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얘. 오케이. 계속 얘기해봐. 선생님이 힌트 줬으니까. 왜 is it go 하면 왜안 돼요? 그렇죠. 가다라는 뜻, 하다시니까 비동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다시가 있는데 비동사가 있으면 안 되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다음 do it go 하면 왜안 돼요? 자, 그것은 간다는 뭐니? 잠이나 그것이 간다. 그것이 영어로 it이니까 그것이 간다는 it. 잇 go 하면 안 되지. It goes지. 그것이 간다. It goes. 왜 it go가 아니고 왜 it goes예요? 이 속에 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야. 두가 아닌 더즈가 들어서. 그렇죠. 왜 do가 아닌 does가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는. 하다시를 누가 하면
희나, 희나, 이시하면, 희시이시라고 계속 얘기했어. 희나, 쉬나, 이시, 뭐뭐를 한다라는 하다시를 갖고 있으면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것이 간다가 뭐야? It goes. 써있네. 그것이 간다. It 그러면 그것이 간다를 그것이 가니라고 묻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뭐를 꺼냈었었, 어디서 it 앞으로 갖다 놓으면 돼. 이 속에 들어있던 does를 거즈를 꺼내서 여기 갈까? 그것이 간다는 뭐였는데? It goes. It goes였는데 그것이 가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더즈 있고. 가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전에 다 했던 거잖아, 그치? 오케이, 다시 그것은 달로 갑니까? 그렇지, does it go 해야지. Is it go도 아니고 do it go 다 한대. Does it go to the moon? He, she, he 하다시를 갖고 있을 때는 does가 들어있는 거예요. He, she만 그런 게 아니고 it도 마찬가지야. He, she, is은 하나야, 하나 전부 다. 남자 한 명, he, 여자 한 명, she. 남자는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하나면 it.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것은 달로 가지 않는데. 그렇지. don't go가 아니고 isn't go 해야 되겠지. 다시 그것이 간다가 뭐였어? 그것이 간다. It goes. 그렇지. it goes였지. 이거는 그것이 간다였어. 근데 그것이 간다를 그것이 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it goes 안에 뭘 집어넣어줘야 돼? 그렇죠. not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자, 그냥 not이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속에 들어있던 누가 마중 나와요? 아니지, goes인데 두가 들어있을 리가 없지. does가 마중 나와서 does not이 둘이 결혼해서 뭐가 돼요? does not 결혼하면 뭐 돼요? 그리고 이 속에 있던 does가 없어졌으니까 goes 하면 안 되고 다시 원래 모습인 go로 되돌아와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esn't go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디로 가는데? 그렇지.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어디로 가는데? 그랬더니 화성으로 가요. It goes to the Mars. 그렇지. It goes to the Mars. 뭐 이런 건 정확하게 아닌데 to the Mars 이래도 되고 to the Mars 이래도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그렇지. How are you? 오케이. 그래서 are you 했고 이 어떻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 How are you 했듯이 너는 어떻니란 뜻이야. 너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네가 어떤 상태인지 묻는 거잖아, 이건. 그렇죠? 그러면 여기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라야 돼요? how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인지 한번 볼까요? 잘 모르겠나요? How are you?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나 바빠. Busy. I am busy. 그렇죠. 뭐라고 물었더니? How are you? 그렇죠. How are you? 라고 물었죠. How are you?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I am busy. 그러면 여기에 I am busy라는 말 속에 how에 대한 대답은 어느 건가요? Busy. 그렇죠. busy죠. busy 뜻이 뭐예요? 바쁜. 바쁜. 무슨 시예요? 그래, 어떠시잖아. 그러니까 how에 대한 대답은 어떻니라고 물었잖아. 너 어떻니? 그랬더니 어떻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 했는데 조금 틀린 것도 있었어. 그리고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준 것도 있었어.
됐습니까? 자,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 거, 다음 시간까지 할 거, 월요일까지 해야 될거 선생님 알려드렸죠? 예, 나누어서 조금씩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래요. 오늘 잘했습니다. 자, 박수! 오케이. 자민이, 그리고 스피킹까지 하대? 오, 그거 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예.